세트 조성화 세터의 수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의 첫 번째 공격은 고예림이 때립니다. 첫 득점 고예림. 시원하게 득점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고. 네. 홍민경 리시브 후위에서 헤일리 성공입니다. 헤일리 선수가 들어와서 사실 대각이 많은 선수였거든요. 정지훈이 서브. 김미연 리시브 짧았습니다. 언더토스로 루시아에게. 루시아 브로킹 득점. 헤일리.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한기의 공격. 김연경 받아냈고 양효진 때립니다. 김미연 좋은 수비. 루시아 스파이크. 황민경 받아내고 다시 한번 루시아 오른쪽 후위에서 공격. 수비 쫓아가는 김혜란. 디그 김혜란 넘어갑니다. 김연경 받아냈습니다. 현대건설 기회 석공. 득점이에요. 양효진이 끝냅니다. 아, 양효진 선수 각도를 잘 냈고요. 네. 하지만 김혜란 선수 정말 슈퍼디그가 나왔습니다. 이 수비 보는 것만 해도 오늘 티켓값을 한 거죠. 요즘 뭐 4라운드에서도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양효진 선수는 역대 통산 공격 득점 4,000점. 조성환 세터의 볼배분이셨습니다. 후위에서 헤일리가 강하게 때렸습니다. 브로커우. 어택라인 안에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고유민, 이다영, 빅퀵 성공입니다. 이다현. 대표팀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헤일리의 긴 서브 득점. 헤일리의 서브 득점이 나오는 현대건설입니다. 조성화 세터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황민경 리세이브. 헤일리에게 스파이크. 득점. 첫 득점 헤일리. 루시아에게 루시아 때립니다. 받아내고 있는 황민경. 헤일리. 김미연 막혔습니다. 브로킹 득점. 이다현의 브로킹. 디그도 많고요. 고예림의 리스비였습니다. 가운데 양효진 이거죠. 김미연. 현대건설 비석공 막힙니다. 김세영 기다리고 있었던 김세영 브로킹 득점. 오른쪽 위에서 강하게 루시아 김연경 받아냈습니다. 황민경 연타 공격. 빈 곳으로 득점. 다시 재역전. 이한비 리스이브. 오른쪽 위에서 브로킹 득점. 양효진. 양효진이 덮었습니다. 양효진 브로킹 두 개째입니다. 이한비도 서브 강합니다. 김연견 잘 받아냈고 석공. 양효진. 이득점 저 이유가 되겠죠. 패스 페인트. 득점. 득점. 이다영. 지금부터는 점수를 보더라도 범실은 나와서는 안 되는 두 팀입니다. 그렇죠. 황민경. 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헤일리 득점입니다. 토스 범실. 고예림 리세이브 잘 받쳐 올라갔습니다. 고예림 때립니다. 성공. 좋아요. 짧은 서브. 루시아. 자 받아내는 고예림. 양효진 이번에도 득점. 지금 영리하게 빈 곳을 잡았어요. 득점. 고예림 서브 득점. 자, 이 흐름이 이렇게 또 현대건설과 한국생명 상반되는군요. 짧은 서브. 현빈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김면이 루시아에게 루시아 뒤에서 고예림 수비됩니다. 패스페이트 이다영. 뭐 남자부도 그렇지만 이 여자부 경기에서는 이 흐름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고예림 리스비했습니다. 양효진 막혔습니다. 한국생명 루시아 스파이크 브로킹. 제대로 덮어내는 현대건설 브로킹 양효진. 긴 서브. 자, 좀 흔들렸습니다. 오. 자, 김연경이 다쳤습니다. 오. 자 지금 김연경 선수가 헤일리와 공을 같이 처리하려다가 네 발목을 좀 겹질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큰 부상이 아니길 네. 바랍니다. 자 네트 맞고 자,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김미연 때립니다. 브로킹 득점. 헤일리의 브로킹 득점. 헤일리도 브로킹 오늘 두 개째. 박균주의 서브였었고 양유진 때립니다. 수비됐고요. 자 받아냈고 자 더블 컨택이군요. 이동 공격 이주와 수비됐어요.
황민경의 공격 성공! 득점! 4세트 승리 거두는 현대건설입니다. 조성화의 서브. 에일리 가볍게 연타 공격 득점. 저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김미영 잘 버텨냈고 에일림 때립니다. 득점. 1대1 상황이었고 신육 선수 잘 봤는데요? 잘 봤네요. 네. 사실 리베로 포지션이 아니라 네. 제가 알기로는 센터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넘어옵니다. 양효진 득점. 아 헤일리 선수 강한 서브를 잘 구사해주고 있고요. 지금 흥국생명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브로킹 막혔습니다. 자, 아주 붙었죠. 김미연 뒤에서 이영주 걷어 올렸습니다. 황민영의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득점. 서브 득점. 황민경의 서브 득점. 오늘 서브 득점 서브 에이스 4개입니다. 이주아가 넘기고 현대건설 가운데 양효진. 자, 다시 이다연 받아냈습니다. 양효진의 공격 터치아웃 득점. 득점이네요. 매치 포인트 이다현 서브. 김면 리스브했습니다. 러시아 때립니다. 러시아 공격 범실로 오늘 경기 끝납니다. 마지막 5세트 15대10으로 현대건설이 승리. 세트스코어 3대2로 5라운드 첫 번째 맞대결 현대건설이 승리를 가져갑니다.